잉글랜드의 마지막 웸블리 경기에서 패배가 작년 덴마크전이었습니다. 또 웸블리에서 덴마크를 과연 네. 해리 케인이 프로 커리어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골키퍼가 캐스퍼 슈마이켈이래요. 14골을 넣어서 케인이 만나봤던 키퍼 중에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번 나가줄 때도 됐는데 빌드업에 관여될 수 있는 워커랑 슛 쪽으로도 강하게 압박이 붙으니까 결국 잉글랜드 빌드업을 우리 소나기에 머물게 하겠다. 롱볼로 유도시키거나 측면으로 몰아버리겠다라는 게 지금 저 이야기고 좋은데 여기는 슈팅을 네. 직접 때릴 수 있는 데죠. 굉장히 좋은 위치인데요. 여기는 때리기가 굉장히 좋은 데인데. 와! 한방 탐스골을! 이거 이제 너무 야! 너무 잘 찬 것 같은데요? 와, 이 한방이면 와 이거 잉글랜드가 이제 골 때리게 됩니다. 그렇죠. 잉글랜드는 여태까지 실점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아, 그리고 탐스골은 이번 덴마크의 대회 내내 있었던 공격에서 그렇죠. 특별함을 항상 더해줬던 선수인데 프리킥 한 방으로도 마술사가 됩니다. 와 이건 정면. 이거는 뭐 어쨌든 슈마이켈의 네. 세이브긴 한데 이런 데서 이제 좀 득점이 나와줘야 되는데 잉글랜드 입장에서 그렇죠. 잉글랜드는 전반 안에는 동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받고 바로 가요. 밑에 있다 스털링. 바로 야 스털링. 어쨌든 스털링 이번 대회에 정말 골 많이 넣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예요 결국. 후방에서 지금 필립스랑 라이스는 오히려 상대 압박에 묶여있고 케인이 내려와서 후방 패스를 넘겨받았을 때 케인의 기점으로 잉글랜드가 좀 더 공격이 다양하게 풀렸는데 마지막 터치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카일인가? 카일이 맞은 것 같은데? 자 유로 2020 4강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네. 잉글랜드 대 덴마크의 전반전이 끝이 났고요. 스코어는 1-1. 담스코르가 대단히 멋진 프리킥을 성공을 시켰는데 10분 정도 지나서 잉글랜드가 3명의 포워드가 만드는 어떤 이 조합으로 근데 마지막 맞은 거는 카일인 것 같아요. 네. 스털링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자책골로 지금은 기록이 된 것 같고 그림도 그런 것 같습니다. 1-1로 전반전을 마무리했는데 덴마크는 본인들 특유의 어떤 전환 속도와 조직력을 보여줬고 잉글랜드는 초중반까지는 영 좀 지지부진하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케인의 위치가 토트넘처럼 조금씩 내려와서 공격에 관여되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조금씩 풀려가는 느낌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죠. 일단 덴마크는 백3를 들고 나왔고 후방에 많은 숫자를 배치해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자 하는 의도의 어떤 축구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덴마크가 전반 20분부터 저는 분위기는 가져왔다고 보는 게 원래 이 팀이 전방 압박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바로 압박에 나서서 잉글랜드가 빌드업을 할 때 뒤쪽에서 덴마크가 오히려 이걸 좀 방해하는 형태로 그래서 미드필드의 3선 쪽으로 가는 패스 길목을 차단하고 풀백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덴마크가 눌러내는 압박을 성공시키면서 맞아요. 분위기는 전반전 20분을 전후로 덴마크가 가져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건 픽포드가 또 중요한 타이밍에 굳이 VP라는 타이밍에 실수를 범하면서 또 흐름을 상대한테 내주는 상황을 두 차례 범했다는 거. 오늘 그러니까 이번 대회 전체적으로 픽포드가 아주 부진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려했던 것보다 괜찮은 있었죠.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오늘은 불안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픽포드의 실수 두 번으로 흐름이 계속 덴마크 쪽으로 넘어간 거. 그리고 셋피스 수비 첫 번째 상황에서 굳이 VP를 했던 몸을 밀쳐내는 반칙을 통해서 보다 더 좋은 위치에서 덴마크가 킥을 처리하게 했고 여기서 담스고르가 잘 감아차는 프리킥이 나오면서 결국 먼저 골이 들어갔거든요. 커브가 세게 먹히진 않았는데 네. 낙차 측면에서 골대 바로 앞에서 떨어지는 슈팅을 때리면서 글쎄요 뭐 이거는 뭐 또 전문 골키퍼와 키커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잘 찬 킥이다. 근데 픽포드의 팔이 조금 더 길었더라면 네. 내지는 위치가 조금 더 좋았더라면이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있었으나 어쨌든 이건 담스구르의 킥이 좋았다라고 그쵸. 보면 될 것 같은데 잉글랜드가 그 이후에 뭐 아주 경기를 유리하게 풀었다기보다는 케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약간 내려와서 공격의 전개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어떤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다 보니까 경기 전반 후반부에는 잉글랜드 공격이 조금씩 먹히는 느낌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일단 잉글랜드가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덴마크의 압박에 좀 고전했고 여기에 더해서 아까 얘기했던 픽포드의 실수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조금 아쉬웠던 수비 때문에 괜히 실점의 빌미까지 되었던 것. 이 세 가지가 분명 잉글랜드로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근데 덴마크도 압박을 하면서 호이베르랑 델라이니도 결국 잉글랜드의 3선 라이스랑 필립스 쪽의 패스 길목을 묶고자 앞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수비하고 미드필드 사이 공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쪽으로 케인이 자유롭게 내려오면서
케인이 내려오고 그 이외에 사카랑 스털링, 마운트가 좀 더 올라가서 공격적인 마무리를 시도하는 이 그림이 케인의 기점으로 좀 더 잘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가 결국 공격에서 필요한 거는 사우스게이트가 공격 전술이나 어떤 공격적으로 나가는 컨셉을 이번 대회에서 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수의 개인 기량이 결국 나오는 게 필요한데 케인이 내려오고 볼을 잘 받아주면서 잉글랜드에게 제일 중요했던 선수의 개인 기량이 나오는 그림은 잘 받쳐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결국 그 그림이 잘 그려진 형태로 케인 연계, 사카 침투, 스털링의 마무리, 카이리의 골이 결국은 된 것 같지만 자책 골이 된 것 같아요. 자책 골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이 그림 자체는 오늘 잉글랜드가 그렸던 가장 좋은 그림의 형태가 그대로 나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후반부에 잉글랜드의 어떤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면 뭐 그릴리시라거나 네. 중원의 헨더슨이라거나 아니면 역시 제이든 산초 이런 선수, 그리고 필 포든 이런 선수를 투입하면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이 있다라는 게 잉글랜드의 장점이고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 두 경기에서 크리스텐센을 순간적으로 쉬프트하면서 백포로 전환을 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중원의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경기 흐름을 바꾼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전술을 오늘 경기에서도 좀 보여줄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근데 보여줘야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비하고 미드필드 사이 공간이 약간 압박할 때 벌어지면서 그리고 그쪽에서 케인이 좀 프리하게 놔두는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비는 덴마크가 할 필요가 있고 반대로 잉글랜드는 뭐 원래도 사실 라이스랑 필립스를 거쳐가는 유의미한 빌드업이 나왔던 건 아니거든요. 그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케인을 거쳐서 나오는 게 첫 번째로 풀린 건 다행인 일이다. 하지만 여기에 그릴리시아 같은 추가적인 자원들의 투입으로 케인 이외의 플레이메이커가 갖춰지면 지금보다 잉글랜드 창 끝은 후반에도 날카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후반에 대한 예고를 하겠습니다. 네. 후반전을 보죠. 자, 와, 멋지고 우와! 오, 골베르는 대회 전에 기대했던 것 이상인데요. 생각보다 훨씬 잘한다. 헤더, 오, 야! 슈마이켈. 진짜 좋은 세이브야. 아, 몸 쫙 뻗어서 잉글랜드 자체가 원래 사우스게이트가 세트피스 준비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맥과이어의 높이가 또 이럴 때 요긴하게 이번 대회에서 잘 쓰이고 있네요. 스털링 쇼! 나이스. 자! 오! 자, 덴마크는 3명 동시에 그리고 그릴리시 나오네요. 네. 나와줘야 돼. 크리스텐센. 아, 크리스텐센은 네, 아까도 안 좋았어요. 상태가 썩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모험수를 양쪽 다 두기가 힘들 거예요. 굳이 안 들려고 하는 것 같아. 네. 4강 레벨은 그런 신중함이 다 있죠. 덴마크도 5-3-2가 된 목적은 역시 수비 미드필드 사이 공간을 커버하려는 거였죠. 그러면서 경기 분위기는 약간 지리해졌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장 몇 경기였냐? 16강부터. 자, 잉글랜드 덴마크 후반전 45분 동안 그 두 팀 모두 다 골 넣지 못하면서 네. 연장으로 돌입합니다. 그렇죠. 일단 덴마크는 후반 중반부터 5-3-2로 아예 전술을 바꿨죠. 뇌리골을 투입이 특히 결정적이었는데 결국 담스고르와 돌베리를 빼고 오히려 미드필드 한 명을 더 넣으면서 5-3-2 형태를 만들었다는 건 아까 전반에 얘기 드린 것처럼 수비와 미드필드 사이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케인을 프리하게 허용했던 약점이 있었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미드필드 한 명을 더 강화하고 최종적으로는 결국 내려서는 형태가 됐습니다. 이 휠만 감독의 목적이 안정적으로 버티면서 실점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거는 먹혀들었습니다. 성공이죠. 네. 근데 잉글랜드는 그 이후에 결국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섰기 때문에 과연 공격적으로 나가겠느냐가 중요했거든요. 근데 한 번의 교체 이후로 사카 대신 그릴리시를 넣은 거 이후로는 교체를 안 했거든요. 사우스게이트의 성향상 상대가 내려선다고 우리가 더 공격적으로 나간다는 판단을 할 감독은 아닙니다. 스타일상 그래도 이 감독은 최대한 모험수를 덜 두는 감독이기 그렇죠. 때문에 안정감 있게 그렇죠. 그래서 예상대로 밸런스를 우선시하는 차원에서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의 조합과 호흡을 깨지 않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체는 한 장 공격적으로도 강화가 되지 않으면서 그냥 지지부진하게 양 팀의 후반전 중반 이후의 경기는 그냥 스무스하게 갔습니다. 별다른 게 진짜로 없어요. 정말 별 일이 없었어요. 별 일이 없고 두 팀 다 애매하게 무언가를 하려다가 경기 결과를 그르치지 말고 안정감 있게 가자라는 생각으로 두 팀의 감독 모두 다 생각을 했고 네. 그게 그냥 드러난 후반전이었다. 그렇죠. 연장 뭐지 뭐. 네. 세컨 볼. 어잇. 저기서 그냥 바로 때리네. 슈마이켈도 잘 막았고. 그렇죠. 저 공이 두 개인가? 저 뭐예요? 뭐야? 뭐야? 찍었다. 스털링이 이걸 만들어냈나요? 스털링 드리블에서 지금 이게 일단 찍혔거든요. 공이 일단 두 개였던 것 같긴 한데 좀 봐보죠. 접촉이 명확하게 있었느냐? 아니면 스털링이 먼저 몸을 기울였느냐?
나는 왜 약간 아닌 것 같지? 나는 다이빙의 의도가 좀 있었다고 보이는데 이런 건 또 각도마다 늘 다르게 보이는 그게 있어서 묘한 부분이 있어서 테크는 끝났네요. 피케임이야. 아 그냥 좋네. 네. 컨택이 그냥 파울로 받나 보네요. 케인 갑니다. 케인! 케인! 와 뭐야! 왓! 아~ 와! 케인! 제차 페널티킥 성공! 자 슈팅 성공! 와 근데 케인이 실축하는 건 그냥 케인 막히는 거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아 중요한 골이에요. 야 잉글 결승 가나요? 자 연장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승차 안 갔습니다. 네. 연장전에 잉글랜드가 추가 득점을 했죠. 해리 케인이 PK를 찾는데 막혔어요. 그렇죠. 그러나 다시 재차 집어넣으면서 2대1을 만들었고 그대로 경기 종료. 그 PK는 스털링이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내용은 그렇게 볼만한 게 연장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거의 똑같은 느낌으로 진행이 됐고 약간 의아했던 거 하나는 그릴리시가 다시 나갔다는 거. 그렇죠. 네. 이게 몸 상태 이상일지 어떤 이유일지는 좀 경기 후에 보도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69분 투입 그리고 연장 105분에 결국 빠지는 상황을 좀 맞이하게 된 그릴리시죠. 네. 그거 이외에는 그냥 뭐 경기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것은 없었다. 자 그러면 하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네. PK 장면을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 이 스털링이 박스 안쪽으로 돌파하면서 진입해 들어가는 과정에 두 명이랑 컨택이 있긴 있었어요. 네. 한 명은 메들레였고요. 네. 그 다음은 옌센이었던 것처럼 보여요. 옌센이었던 것 같죠. 그런데 대단히 강한 어떤 그 터치는 아니었고 뭐 일단 VAR을 통해서 PK를 줬기 때문에 그 판정이 뭐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게 PK를 명확하게 10명의 주심에게 물어봤을 때 얼마나 PK를 줄 수 있을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사실 잘은 모르겠다. 그렇죠. 네. 주심의 재량에 따른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엄격하게 본 건 오늘 마켈리 주심이 조금 의심되는 상황도 있다. 바로바로 불긴 했어요. 바로바로 부는 모습을 보였고 이 경기 내에서는 조금 엄격하게 판정을 가져가겠다는 취지를 보인 게 아닌가. 네. 경기 내에서 뭔가 약간 이러면 바로 파울로 끊는 장면이 있었는데 어떤 그 선상 안에 있었던 거 아닌가. 어쨌든 페널티킥의 근거는 접촉에 의해서 스털링이 다음 플레이를 이어갈 때 영향을 받았다. 결국 이 영향을 받은 부분에서 플레이가 제한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반칙의 근거가 있다고 보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네. 어쨌든 덴마크는 사실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 거 4강 올라온 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파란 그렇죠. 돌풍을 일으키면서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이 팀 자체가 에릭센이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요. 네. 다행히 건강을 지금 찾았다고 합니다만 정말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좀 뭉치면서 그리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이것까지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물론 결승 앞에서 좌절을 했기 때문에 아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덴마크의 어떤 분투도 충분히 재조명을 할 만한 많이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덴마크는 사실 그 이전부터 원래 이 팀을 유로 본선으로 이끈 감독은 따로 있었어요. 아 맞아요. 근데 코로나 시국 동안 대회가 미뤄지면서 계약 만료로 인해 급하게 감독이 바뀌고 유일만 체제에서 거의 뭐 2년 정도 준비했다고 보면 되는데 상대적으로 짧은 준비 시간이었지만 이 정도의 조직력을 다듬어서 본선에서 4강이라는 기록을 쓴 건 덴마크 입장에서도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대표팀이 이제 메이저 대회 결승 가는 걸 봅니다. 네. 사실 옛날에 이제 2000년대를 생각을 해보면 2010년대 말고 그 전에도 막 메이저 대회 때 잉글랜드 나오면 뭐 좋은 선수들 많은데 참 경기 못한다. 결국 유로 2008은 본선에 못 갔어요. 네. 경기 내용도 별론데 결과도 못 가져오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사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지난 러시아 월드컵 내용 이번 유로 2020 내용도 엄청나게 뛰어난 내용이냐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기용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경기력 경기의 재미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축구는 결과입니다. 그렇죠. 지난 대회 4강, 이번 대회 결승.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어쨌든 그 이전의 감독들이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평가를 받을 만하지 않나. 결과를 내기 위한 부분에서는 확실히 성과가 있는 감독이다. 분명히 조금 보는 데 있어서 이 멤버들을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보는 분들 모두가 가질 수 있겠지만 결국 사우스게이트의 전술과 스타일을 확고한 거죠. 밸런스를 우선시하고 공격은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 맡기되 경기 중 모험수를 두지 않는 형태에서 어떻게든 균형을 먼저 우선시한다. 근데 여기서 맥과이어, 스톤스, 워커, 쇼로 구성된 백포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이들을 활용한 수비력, 물론 픽포드라는 변수가 중간에 좀 약간 오늘은 픽포드 이상했어. 내부에 적 있는 느낌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 수비가 잘 버텨주면서 이 사우스게이트의 성향 그리고 실제로 나오고 있는 백포의 수비력
좋은 시너지를 내면서 잉글랜드가 결승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잉글랜드의 결승과 관련해서 어떤 여러 가지 그 기록이나 네. 이런 거는 저희가 따로 오늘 영상에 아마 추가로 하나를 또 넣을 테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월요일 새벽 4시 이탈리아 대 잉글랜드의 유로 결승 네. 역시 라이브로 송출할 거고, 그 전날 일요일 오전 9시에 브라질 대 아르헨티나 코파 아메리카 결승도 성사가 됐어요. 그 역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경기 남았습니다. 유로 어쨌든 잉글랜드가 결승에 진출했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